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보실 때 힘들지 않도록 목사님의 시력을 보호해 주시고 오래 앉아 계시는 동안 무릎과 허리가 아프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콜레스테롤과 당뇨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전하실 때 소갈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이 장애물을 주님 없애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로 지키시어 낮에 해가 상치 않으며 밤에 달도 해치 않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옵소서. 우리 말씀의 종, 기도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동일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강혜림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진 기도 제목들을 걷어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 자녀를 구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진로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직장을 놓고 또 이직을 위해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복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분명으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십시오. 또 무명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쉼터키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정민석 박지혜 성도님 가정,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이 물된 동상과 같이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민석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송인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 신약 일동 및 큐티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 주임하옵소서. 우리 류경 청년, 불안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강혜림 청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주세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이 믿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김은진, 김태훈 성도님 가정, 기쁨이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길, 은진이가 지혜 가운데 직장 생활 속에서 머리가 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박민수 전도사, 매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감격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오빠네 이세의 복을 위해, 그리고 돕는 배필로 제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누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